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는 한 절 한 절마다 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자꾸 예배드리면서 흥얼흥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앉아서 감사 감사 하다 보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 손을 못 쓰는 분이 연필로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억지로라도 쓰다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일어나 걷고 내가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 부인 되시는 사모님께서 병이 다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나았으면은 제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고. 그분이 나은 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듣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발견해야 돼요. 감사를 발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를 발견 못하는 거는 우리 어른들 알잖아요. 에이 짐승만도 못한다. 짐승은 감사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다 이 말이야. 지나가는 개가 월월 할 뿐이지 감사 감사하고 안 짖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나만 감사한 거 나만 알고 있지 말고 그냥 발견해가지고 끄집어내. 내 속에 있는 마음 꼭꼭 숨겨두면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끄집어내고 발견해가지고 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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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다 보면은 내 마음의 병까지도 깨끗이 누가 치료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에도 보면은 하여간에 뭐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서 감사하고 밭에 소출이 있거나 없거나 또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더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를 발견하다 보면은,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잠깐 저쪽 가 계세요, 나 혼자 실컷 놀다 올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사? 상대적인 감사. 누가 나를 100원 주었으니까 감사해. 누가 나 15병 집에서 살다가 30병짜리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또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좋았으니까 받은 대로 감사한다. 이런 상대적인 감사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로만, 주니까 받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라 맨 먼저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죄악 가운데서 저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 땅을 언젠가는 우리 다 가잖아, 떠나잖아, 죽어서 지옥에 안 가게 해주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적인 감사를 해주셔서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받으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 믿음으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건강해져요. 조만간에 뛰어다니실 거고 조만간에 피곤하면 매그네스 재활요양병원에 환자 수가 줄어들면 안 되는데 또 다른 환자들이 와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또 낫게 해주시고 하니까 계속 또 다른 환자들을 보내주셔서 치료받고 나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감사가 연결되는 그래서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감사를 어떻게 해야 돼? 꽁꽁 숨겨놓지 말라고 그랬죠? 표현해야 돼. 표현하다 보니까 얼굴이 환해져. 어떻게? 해처럼 환해지더라. 사랑합니다라고 지난달에 사랑의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예수가 생긴다고 그랬죠? 배터리가 충전되니까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배터리가 충전되니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자. 어떻게? 감사합니다. 옆에 침상에 있는 분한테 손을 잡고 감사해, 사랑해 하고 자꾸 표현하니까 그 병실만큼 여러분 각자 누워계신 또 하루를 생활하고 계시는 병실마다 감사로 표현하니까 이 매그네스 재활요양병원에는 온 1층부터 지하부터 5층까지 다 감사로 표현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아멘. 신이 나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숨겨놓지 말고 끄집어내서 표현하라고 그러죠. 제가 어느 연속극인가 보니까 주인공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라고. 뭘 주려고? 나 또 뭘 주는 줄 알았어. 주긴 주는데 어떤가 딱 꺼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이제 그렇게 표현하세요. 아셨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옛날에 문둥병 걸린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소록도나 이런 데 가면은 그렇게 격리시켜갖고 살게 하잖아요. 옛날엔 그게 전염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평생 낫지도 않고 고통도 모른대요. 그분들은 손가락이 잘려져도 아픔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격리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마석 수동 매그네스 재활요양병원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어느 곳으로 가라. 가다 보니까 그 문둥병이 나왔더라. 근데 10명 중에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의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육적인 치료만 받은 것뿐이 아니라 영적인 치료까지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지금은 어디가 있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마 즐거운 천국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배가 끝나고 또 시간시간마다 또 각종 우리 하나님의 군사들이 와서 여러분들 귀를 눈을 또 입을 즐겁게 해주실 때 감사합니다 표현 한번 해요. 아셨죠? 아멘.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고 겨울에